저는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동물 구경을 안 해봐서 이번에 동물 구경. 이거 존댓말로 하는 거예요? 반말 반말. 아 미안 친구야. 나는 MBTI 원래 MBTI가 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 힘들어해서 나 동물 구경. 나는 동물 구경. 나도 동물 구경. 우리 혹시 다 아인가? 아 이거는 뭐 난 현지 식당. 나 무조건 현지 식당. 현지 식당. 프랜차이즈 너무 뻔해. 맞아 현지 식당. 나도 뭐야? 너 프랜차이즈잖아. 아 프랜 현지 식당. 햄버거만 먹잖아. 도전. 게임 플레이. 나도 무조건 게임 플레이. 왜냐면 우리 넷이서 갔는데. 우리 넷이서? 우리 넷이서 갔는데. 우리 어디 갔어? 아니 브래드만. 아 우리 넷. 브래드랑 미카엘이 많이 먹고 나랑 수현이 적게 먹어 똑같이 내 좀 억울하잖아. 너 과몰이 뭐야? 나는 게임 플레이. 나도 게임. 뭐야 우리 다 똑같아 버리는 거야. 진짜. 아 당연히 맛집 잘할 친구. 너무 어렵다. 나의 딱 여행의 주체는 사진과 음식인데 지금 멋집과 맛집이 둘 다 나왔어. 나는 맛집은 사실 아 난 멋집 할래. 맛집은 사실 그 뒤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나는 멋집 잘할 친구. 나도 멋집이야. 신나는 바다 잔잔한 호수. 난 잔잔한 호수. 똑같을 것 같은데 나 잔잔한 호수. 나도 잔잔한 호수. 난 신나는 바다야. 어 진짜? 회사 왜야? 근데 바다가 왜 신나지?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서? 우리끼리 위아더. 오늘 좀 소재가 좀 신선하네. 우리끼리 위아더 월드. 우리끼리 위아더 월드. 우리끼리. 아 이게 약간 모순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나 우리끼리 할게. 왜냐 아까쯤에 사람 많으면 힘들다 보니까 위아더 월드 가버리면. 그냥 우리끼리. 나도 우리끼리가 좋아. 뭐야 우리 아이들의 모임이야. 아 그런가 봐. 알찬 일정 느긋한 일정 느긋한 일정. 나도 완전 느긋한 일정. 나도 느긋한 일정. 나도 느긋한 일정. 뭐야 이거. 수거기 드라이브. 아 내가 가끔 한 10km씩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드라이브가 좀 더. 나 최근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나 드라이브. 빨리 갔다. 나도 걷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날씨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난 드라이브. 나도 걷는 걸 좋아하지만 드라이브가 좋아. 친구들과 왁자지껄. 아 혼자 하면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혼자. 난 친구들과 왁자지껄요.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데 지금의 나는 혼자 유유히 여행. 나는 혼자 가면 아무것도 못해. 맞아 사실. 트램 한번 타볼게. 나도 새로운 트램. 지하철은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을 거야. 지하철은 새로운 트램. 나도 새로운 게 좋아. 온라인 체크인, 현장 체크인. 온라인 체크인. 이거 무조건 온라인 체크인. 왜냐면 현장 체크인했다가 잘 데 없으면 어떡해. 너 제이야? 비야. 나 현장 체크인. 왜? 나 완전 온라인. 어? 그러다 미카엘만 잠 못 잔다. 친구가 발랄하군. 남는 건 경험, 남는 건 사진. 아 경험을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아. 나 무조건 남는 건 사진. 왜냐면 내가 찍어온 사진들 보면서 되게 힐링하는 걸 좋아하는데 역시 남건 타야. 나도 남는 건 사진. 이게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다 까먹어. 난 사진을 안 보게 되더라고. 좋아 끝났어. 이제 끝났어.